Hey, what's up, what's up? 我是中 TV Mike。前几天 PG One 预告半年的合作歌曲《One Way Two》不出所料地引起了听众们的热议。这首歌出自于洛杉矶音乐厂牌 Yellow Money Records， 由韩国立即 Show Me the Money 导师 Doki 和 BY 的参与 feature。正如老万歌词里提到的 Asian Dream Team，BY 的加入让这次作品的诞生不单单是商业上的合作，同时也满足了听众们对中韩 Hip Hop 现象级人物正面交流的愿望。今天我们借中 TV 与 BY 聊天的机会，深度了解这位年轻才子对自己的身份、对信仰、友情、经历，以及对当今说唱音乐的诠释。Enjoy。시작하겠습니다。네。이세션에서는스피드퀴즈처럼문제를듣고그냥3초안에단답형으로빠르게간결하게、네、대답하시면됩니다첫번째문제가만약에래퍼가되지않으셨으면지금무엇을하고계실것같나요빠르게대답안하면틀리는건가요아니그건아니에요저요모르겠어요진짜뭐생각해본적이별로없는데그나마뭔가아패션쪽에있지않았을까싶어요그러면다음문제로넘어갈게요네많은팬들이 CN 님과 BY 님의관계가그만화나루토에서나오는사스케와나루토라고하시는데인정하신가요 네인정하고말고를떠나서그렇게일단봐주시는게일단너무감사드리죠근데이제뭐랄까네일단그냥감사드리죠그냥뭐성향자체가나루토는좀약간빛같고뭔가사스케는어두운느낌이있어가지고이렇게비교를많이하시는것같은데사실저는스지미뭐그렇게뭐어둡다라고생각을하지도않고제가그정도로막선하다라고생각하지도않는편이어서그냥나루토와사스케와친구라는점뭐그어디지그나루토라는그만화안에서어떻게보면그두사람이뭔가주인공인느낌이잖아요네그것처럼그냥한국힙합씬의뭔가주인공인느낌인 BY 와 CGM 을이렇게비교해줘서뭔가이렇게해줘서그냥저는감사하죠저희는알겠습니다그러면만약에히어로가될수있다고하신다면네누구를선택하시겠어요저는그점퍼라는영화보셨어요아모릅니다솔직히그러면은그마블에 、네、 엑스맨에서이제순간이동하는캐릭터있는데분장해요네그캐릭터아니면은아이언맨아네좋죠그리고마지막으로최근플레이리스트에서자주들으신곡이있나요저는다프트펑크의약간멘토격되는약간다프트펑크뭔가음악적아버지같은존재인조지오모로더라는그펑크그아티스트가있는데그분의이제템티드라는노래를자주듣곤해요그러면바로인터뷰로넘어가겠습니다첫번째문제는그최근중국힙합씬이해외에서뜨고있는데중국힙합씬이요네뜨고있고그리고중국지금이제중국시장에서내비한이그인더스트리자체가뜨고있고상당히많은성과를거두고있는데혹시중국시장에그러니까중국에막투어를가실생각이있으신가요중국투어는언제나항상가고싶은마음이있었고네저는뭐중국이아직우리나라와한국과좀이뭐라그래야지그문제가뭐있는건지모르겠지만네좀아직뚫리지않았다고들었어요이공연그래서저는항상하고싶죠중국에서공연그러면혹시중국아티스트분들이랑콜라보할의향이있으신가요저중국아티스트분들에그럼요그럼막혹시아는사람들이랑저는하이어브라더스알고있고요그다음에아티스트아티스트는주걸륜네아좋죠다음문제로네어
이번에 북미 투어를 하고 계시는데 네. 각 도시마다의 그 팬들과 그 분위기가 다른가요?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어느 도시 일단 매 공연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너무너무 다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별 반응을 하지 않아도 열광하는 팬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푸초앤섭이랑 Make Some Noise를 해도 아무도 정말 움직이지도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 어느 도시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좀 상반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웠던 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처음으로 받으셨던 앨범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음으로 받았던 앨범? 네. 제가요? 네. 받았거나 아니면 구매를 하셨던 앨범. 아, 저요? 처음 구매한 앨범은 아마 빅뱅가 그랬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처음 받은 앨범은 아마 그 코드코스트라는 한국 프로듀서 저랑 친한 형인데 그 형이 첫 앨범 냈을 때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자면 네. 비트를 찾으실 때 주로 어떤 것들에서 영감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곡 작업을 하실 때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비트 찾을 때요? 아니면 제가 비트를 만들 때 어떤? 둘 다 상관없어요. 아, 네. 일단 비트 만들 때나 찾을 때 일단 제가 이런 음악은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혹은 그냥 진짜 좋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반응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 비트들이면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편이고 그냥 좀 제가 감흥이 좀 크면은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만들 때도 뭐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데자뷰란 그룹을 만드셨는데요. 네. 그 특별한 이유나 혹시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요. 아까 말씀 다. 아 그리고 또한 그 멤버들을 영입이나 스카우트를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조건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회사를 만들려고 계획했던 거는 고등학교 때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 회사도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 이런 오퍼가 있었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을 했고 그래서 제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꿈 중 하나를 이룬 거죠. 뭐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고 물론 잘 돼야겠지만 그리고 회사의 아티스트를 뽑을 때는 약간 저는 좀 반대로 가는 사람을 좀 좋아해요. 좀 언더그라운드 느낌? 그러니까 안 유명하다고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BY 음악이 메인스트림이냐 말하면은 지금은 메인스트림이 됐을 수도 있지만 4년 전에 한국에서 혹은 한국 땅에서 과연 예수라는 단어를 가사 속에 외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뭐 양동근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쨌든간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저는 했고 저는 그게 언더그라운드? 뭐랄까 약간 좀 반대 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뭔가 가는 그런 느낌? 그게 언더그라운드적인 성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심바사와디, 쿤디판다, 비앙 저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흐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 음악이 무슨 누가 멜론 차트 1위를 한다고 예상을 했겠으며 BY라는 이런 막 가사에 크리스천적인 사운드를 넣고 이런 메시지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타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솔직히 힘든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에 최고로 만들게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그거를 최고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지금 대자보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흐름을 타서 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들만의 흐름이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만 저희는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음악이나 패션에서 네. 해보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음악은 사실 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곡을 좀 많이 줘보고 싶어요. 사실 이 랩 콜라보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사실 크게 감흥이 저도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언어적인 차이도 있기도 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싶지만 요즘은 좀 제 곡을 줘서 그 아티스트와 함께 곡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래퍼로 남으시고 싶으시고 네. 그리고 비와이님이 가장 해명하고 싶으신 루머가 있다면 네. 그게 무엇인가요?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위대한 뮤지션으로 남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해명하고 싶은 거?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요. 해명하고 싶은 건 사실 없고. 네, 저는 뭐 그냥 그런 거. 사람들이 이제 BY 하면은 뭐 착한 래퍼, 선한 래퍼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안 씌워줘도 되게 안 씌워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我是 BY. Shout out to Zone TV.